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요리사 최영일입니다. 9월이 왔고 이제 가을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시간이 금방 흘렀는데요. 어느덧 올해는 조금 빨리 찾아온 추석 명절도 다 지나갔고요. 9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월 14일은 매월 14일이 무슨 데이 무슨 데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봤더니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인생의 길이 남을 사진을 한 장 찍어라, 사진의 추억을 남겨두어라 하는 포토데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셨는지, 아셨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쁜 사진 한 장 박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제 9월 15일, 이제 9월 정말 중순이죠. 9월의 중순을 맞이해서 문화레시피를 이제 시작을 또 할 텐데요. 이 계속 이제 특집이 많았어요. 여름에 지난주에도 문화레시피는 최샤님이 깜짝 등장해서 이 민중의 소리에서 CJ에게 추석 선물로 준 이제 한우 고기를 자랑하시면서 30분 동안 이제 깜짝 출연을 해주셨고요. 추석 특집으로 이제 쭉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기, 뭐 명절 우리가 꼭 기념해야 할 그런 사건들 문화레시피에서 이제 특집으로 다루다 보니 한동안 이제 오늘의 문화 역사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방송을 이어갔던 날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 레시피 본연의 평주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사건이 있었나 훑어보면서 오늘 이제 2시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정혜림 아나운서님이 밤에 빈센트님 내일 방송 주제는 뭔가요? 알려주시면 미리 홍보를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보낸 주제가 문자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매우 장황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곡이 나갔잖아요. 너의 결혼식. 이 가을 결혼 시즌 얘기 잠시 했는데 너의 결혼식에 탱크를 몰고 상륙한 어느 추리소설 작가의 25시라고 하는 매우 긴 주제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뭐 무슨 맥락인지 모르시겠죠? 예, 다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주제가 저렇게 길었구만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냐 하면 연주곡입니다. 편안한 연주곡인데 들어보시면은 이제 각종 이 CF에 많이 쓰여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 곡이구나 하실 텐데 정작 어느 영화에 흘렀던 배경음악 주제곡이지 이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틀어드릴 곡은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이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3인 역할을 했어요. 주연, 각본, 감독 해서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정말 그동안은 백인들이 인디언을 이제 때려잡는 백인들은 선이고 야만족 인디안들은 악이고 해서 이 권선징악의 구도를 가지고 인디언은 이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냥의 대상, 사육의 대상인 뭐 제7 기병대라든가 이런 이제 형태의 서부극이 주류를 이루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 미국 인들의 자성이 시작됩니다. 아,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주인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서구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그들을 몰아내게 되고 인디안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그들을 가두게 되고 그들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제 폭력과 살인으로 인디안들을 멸종시키고 이제 마치 지금은 백인들이 이제 주인인 것처럼 원래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향유해 왔던 것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작금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성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기념비적인 영화 작품이 바로 이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추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낙오된 한 기병대원이 사막을 헤매다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 인디언 공동체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이 인디안의 전사로 변신하는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늑대와 추물이 오늘의 문화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유사한 분위기에 북미의 이 인디언 중에 모히칸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죠.
여러분 모익한족 하면 용맹한 부족으로 그 이름은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그런 경우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유명한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모익한족의 최후, 그 모익한족들의 이제 마지막을 그린 그런 소설 작품이 있었고요. 이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케빈 코스터너가 아니라 이제 대니얼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연기파 배우가 이 라스트 모히칸, 그래서 이 모히칸족의 최후를 영화로 그려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멜 깁슨이 나왔던 이제 브레이브 허트하고 유사하게 굉장히 좀 이 투쟁과 저항성이 담겨 있는 멋진 그런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스트 모히칸보다는 오늘은 이제 늑대와 추물의 음악을 틀어드리려고 해요. 왜? 왜냐하면 바로 이 모히칸족의 최후라고 하는 작품을 19세기 초에 발표했던 작가, 미국의 작가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국 개척시대 초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인데요. 이 제임스 쿠퍼, 이렇게 짧게는 이렇게 부르고요. 이 중간에 미들네임까지 넣어서는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라고 부르는 유명한 작가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그 제임스 쿠퍼는 1789년 9월 15일에 태어나서 주로 이제 거의 18세기 말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19세기 초중반까지 굉장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였고요. 이 소설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사회소설, 그리고 이제 모익한족의 최후처럼 일종의 그 어떤 민속과 그 시대상을 다룬 그런 소설도 있었고, 또 해양 소설도 많이 있었고요. 해군의 역사에 관련된 책도 발표를 했었고요. 이 쿠퍼라고 하는 작가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모히칸족의 최후 같은 작품을 보면 또 굉장히 이제 휴머니즘이 살아있었던 그런 작가로 이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히칸족의 최후 그 작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분위기를 지닌 늑대와 추물의 주제곡을 한 곡 들으시면서, 아, 오늘이 라스트 모히칸을 썼던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라고 하는 작가의 생일이구나, 거의 두 세기 전 사람이구나,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